경기 승리 소감이요? 승리 소감. 아, 근데 경기는 이제 제가 원래 집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다모게이밍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고스트 장용준입니다. 오늘 T1전 2대0으로 승리해서 이제 자력 결승 진출까지 한 경기 남았는데, 지금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 꼭 결승 진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준비는 좀 전에부터 이제 계속 저희 강팀들을 조금 더 이제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 경기 내용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대로는 풀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밸런스가 조금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레오나가 이제 앞에서 맞아주고 이즈리얼이 좀 때릴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버프도 됐고 딱 쓸 상황이 나온 것 같아서 썼어요. 10.16 들어와서 조금 좀 변한 게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텀 쪽에 좀 케이틀린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직은 다 이제 적응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제 생각에 캠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상 곧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경기 승리 소감이요? 승리 소감. 근데 경기는 이제 제가 원래 집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페이커님이 아재 개그를 한다고 치면은 저는 가재 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인데 허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주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뭐 해주려고 하고 좀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되게 먼저 나서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게임의 흐름이 원딜이 돈을 몰아먹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를 이기려면은 저희가 저희 발에 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미드 나이트 선수나 뭐 최근에 피너 선수나 약간 이런 요새 좀 약간 저는 저번에 제키로브 선수한테 처음으로 져가지고 제키로브 선수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직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서 맞추고 이제 운이 좀 따라준다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한 경기 후에 이제 플레이오프나 결승전에 가게 되는데 꼭 KT전 이겨서 결승전으로 가고 싶어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저번 플레이오프 때 다전제에서 이제 아쉽게 2대2 상황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좀 3대0으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상상 결승 무대랑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팬분들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서머 시즌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끝까지 같이 재밌게 경기 보셨으면 좋겠어요.